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야, 오늘은 뭐 연습하는 거야? 저 오늘 드라이버 연습하고 있어요. 드라이버 연습하는데 이게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를 쳐야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네. 근데 어퍼블로우를 치려면 약간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좀 어퍼블로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긴 맞는데 네.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 아 그래요? 공이 좀 잘 맞아? 드라이버가? 거리는 나가는데 똑바로 안 가요. 약간 좌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아닐 것 같은데 많이 터질 것 같은데? 한 방 맞으면 많이 가고 한 방 맞으면 걸리면 많이 가죠. 어퍼블로우는 맞아. 맞아요. 근데 일단 네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자. 몇 개 쳐볼까요? 다시 쳐볼게요. 처음 거는 드로우 났고 훅이지. 지금 거는 슬라이스가 나왔고 거리는 한 250m. 아이고. 볼 스피드는 73 정도 나오는데 거리가 230. 자, 하나만 더 쳐보자. 네. 이번에도 볼 스피드는 한 72 정도 나왔는데 비거리가 260이 날아갔어요. 근데 네. 우리 실장이 260m 나가면 엄청나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야. 그렇죠. 저번 때보다 거리가 한 80m가 줄었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퍼블로우를 치려고 그치, 일부 그치. 드라이버도 낮은 걸 샀어요. 그렇지. 근데 네. 이게 문제야. 금방 너가 얘기한 대로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야. 네. 밑에서 위로 올려 쳐야 돼. 네. 근데 지금 넌 어떻게 했냐면 네. 이 올려치는 값을 네. 왼쪽 어깨로 올리면서 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어퍼블로우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넌 너무 과한 거야. 우리가 올려치는 건 맞는데 클럽이 멀리서 뒤에서 오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네. 근데 너는 이 축은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네. 지금 얼굴이 엄청 멀어졌지. 네. 이렇게 맞으면 어퍼블로우는 맞아. 네. 근데 이렇게 맞고 나서 네. 100% 팔이 접혀질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이렇게 왼쪽 어깨를 올리잖아. 네. 공을 띄우려고 네. 이 클럽 헤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너는 지금 어깨를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손과 몸이 엄청나게 멀어져. 네. 그러면 맞을 때 페이스가 엄청 열리겠지. 네. 그럼 공이 뜨긴 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네. 보상 동작을 어떻게 네. 되냐면은 공을 똑바로 가려면 손목을 무지하게 닫아야 돼. 돌려야 돼. 네. 그래서 너가 공이 한 방 맞으면 멀리 날아가는 거는 네. 뜨면서 손목을 확 돌려버리니까 네. 공이 멀리는 나가. 근데 이게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좌우로. 좌우로 그래서 많이 터지는 거야. 한 번씩. 이 열린 값을 많이 네. 열렸으니까 이걸 많이 닫아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왜 열렸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왼쪽 어깨가 심하게 올라가는 거야. 왜?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어깨를 올리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축을 고정을 했잖아. 그러면 왼쪽 힙이 먼저 스타트를 하면서 이렇게 손이 뒤에서 와야 되는데 너는 이거는 잡아놓고 네. 이걸로만 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공이 임팩트 맞았을 때 하체는 고정된 상태에서 왼쪽 어깨만 올리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많이 돌리면은 완전 훅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백스윙을 들었잖아. 그건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나 저스틴 우즈나 네. 이런 동작을 본 적 있지. 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수직 낙하. 예, 들어봤어요. 네. 클럽을 위에서 밑으로 네. 내리는 동작을 하면 네. 말 그대로 지금 내렸잖아. 네. 내리면 어떻게 가?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간단 올라가요. 말이야. 네. 그치? 근데 너는 클럽을 내리지 않고 네. 먼저 어깨를 올린 거야. 그러면 얘는 안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몸이 멀어졌으니까 이거 무지하게 써야 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해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일단 네. 손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동작을 해야 돼. 이렇게. 하체를 네. 턴을 하고 네. 공을 띄우려고 하지 말고 네. 클럽이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단 말이야. 우리는 처음 배울 때부터 회전에 대한 이해는 엄청 많이 했어. 그렇죠. 처음 골프 배울 때부터 우향우 좌향자 하세요, 뭐 꼬임을 많이 가지세요, 회전하세요 네. 많이 듣잖아. 네. 근데
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손을 안 내려가 있으니까 막힌단 말이야. 이제 조금 중급자용이야. 네. 막히면 블락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팔을 써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이렇게 팔이 잡아당겨지는 거야. 여기서 수직 낙하가 이루어지니까 수직 상승이 되는 거네.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클럽을 내려서 내려오면 절대로 여기서 백스윙 들은 다음에 내리세요 하잖아. 네. 여기 치는 사람 없어. 그래서 드라이버를 어퍼블로를 할 때 네. 이거를 공을 띄워야 되니까 밑에도 위로 쳐야 되니까 이렇게 올린 동작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이제 완전 산으로 가는 거야. 아, 산으로 많이 가죠. 그러면 이거 산으로 가기 싫으니까 이런단 말이야. 아, 그럼 또 산으로 가죠. 그렇지. 네. 그럼 또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네. 내가 밑에서 위로 떠올리려고 어깨를 올리면 안 되고 네. 클럽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위에서 밑으로 수직 낙하 한다는 느낌으로 네. 헤드를 떨구는 연습을 해야 돼. 아... 몸을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몸을 먼저 쓰려고 하지 마. 네. 그럼 왼쪽 어깨가 더 올라가서 막히니까. 푸르님, 제가 저번에 수직 낙하를 알려주셔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뭔데? 문제점인데 수직 낙하를 이제 말씀하셔서 이렇게 내리는 건 알겠는데 연결 동작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 홈샷이 나오거나 그 공에 백스핀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일단 될까요? 수직 낙하가 잘 되는지 네. 한번 복귀 한번 이렇게 쳐봐. 수직 낙하가 아닌데? 아니었나요? 다시 쳐보겠습니다. 한 개 더 쳐봐. 와. 일단 지금 공의 탄도가 많이 안 나오네. 네. 공이 낮게 가지. 네. 그러고 잘못하면 뽕샷 나고. 네. 이거는 지금 수직 낙하가 올바르게 안 되는 거야. 수직 낙하가 네. 뭐냐면 네. 말 그대로 클럽을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잖아. 네. 근데 너가 지금 하나 실수한 게 있어. 뭐냐면 공간이 너무 없어. 공간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 공간이 좁잖아. 네. 이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거야 지금. 아, 백스윙 때 제가 여기 팔의 공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멀리는 상태에서 네. 이 간격을 최대한 멀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거든? 네. 이런 동작으로? 네. 근데 너는 지금 네. 간격이 좁으니까 내려올 공간이 없는 거야. 아. 우리는 어퍼 치는 거를 교정하려고 수직 낙하를 했는데 네. 공간이 안 생기니까 네. 오른쪽 어깨를 써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니까 네. 로프트가 더 닫혀서 맞으니까 낮게 가겠지? 아, 저 왼쪽 어깨 올라가는 것만 너무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만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여기 공간 생각 안 한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네. 수직 낙하를 하려면 네. 일단 1번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공간을 만들려면 네. 우리가 네. 백스윙을 들 때 네. 이 오른쪽 상부 쪽이 네. 백스윙을 들면서 네. 열려줘야 돼, 요렇게. 그러면 팔이 엄청 길어지고 네. 멀어졌잖아. 네. 그럼 벌써 공간을 만들어진 거거든. 네. 여기서 백스윙 쭉 한번 올려와봐. 그렇지. 그러면 네. 여기 공간이 엄청 많아졌잖아. 네.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수직 낙하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클럽이 지금 벌써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네. 그럼 여기서 플러스 우리가 턴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네. 왼쪽으로 턴을 시켜주면은 네. 클럽이 맞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몸이 쓰여지는 건 어떻게 쓰여지냐면 몸통은 우 좌야. 그러면 팔과 손은 네. 우, 몸 했지? 네. 팔은 상으로 가는 거야. 아... 그럼 다시 팔이 하로 떨어지잖아. 네. 수직 낙하? 네. 떨어지면서 네. 좌로 돌면은 플레인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럼 우리가 공간, 멀리 요것만 생각해. 멀리 하면 그렇지. 되는 거죠? 멀리 하려면 네. 무조건 팔만 뻗는 것도 아니지만 네. 큰 근육 써서 몸을 많이 열어줘야 돼. 우측으로 쭉 열어서 와우. 아니야. 탄도가 아직 낮은데요? 그렇지. 조금 더 떠야 돼. 네. 나 아까보다 훨씬 많이 떴어. 네. 벌써 270m 날아갔네? 공간. 그렇죠. 공간. 수직 낙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전은 어느 정도 할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수직 낙하를 연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티높이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더 좋아. 높게요? 그렇지. 왜? 클럽을 밑에서 위로 올리려면 네. 티높이가 어느 정도 좀 높아줘야지 올려치기가 편해져. 근데 티높이를 계속 낮추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겨? 위에서 밑으로 오른쪽 어깨를 덮는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뽕샷이 나온다고 티 높이를 낮추지 말고 오히려 높여 반대로 더 높여버리는 거야. 오 대박. 어 맞았나요? 어 자 지금 거리가 277m. 어 훨씬 좋아. 아까부터 탄도 훨씬 나오잖아. 네. 어 되게 좋아. 지금 벌써 이만큼 열어놓으니까 엄청 공간이 아까 굉장히 커졌어. 내리기가 훨씬 편해지지. 네. 아까는 좁잖아. 얘가 안 돌으니까 질이 없어. 이거야. 어. 그러니까 탄도가 좀 낮아지지. 그래서 네. 수직 낙하를 하려면 1번 뭐야? 공간을 만들어라. 그렇지. 공간을 네. 만들려면 큰 근육을 써서 돌려라. 그렇지. 우양우. 그렇지. 네. 그래서 우양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면 돼요. 그러려면 네. 일단은 머리를 너무 고정을 해서 잡아놓고 하면은 좀 들려요. 네. 그래서 큰 근육을 좀 잘 쓰려면 머리가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으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우측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어깨, 가슴, 배, 골반 그냥 다 오른쪽을 본다고 생각을 전체가 해야. 전체가 그냥. 그렇지. 아... 단 오른쪽 다리가 펴져서 골반이 빠지는 것만 없으면 돼. 아...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솔루션이 나왔네요. 오른쪽 을 다 보면서 우양우를 해서 네. 큰 근육을 다 오른쪽으로 본다. 네. 이렇게 하면 간격이 생겨서 수직 낙하를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네. 됐네. 요즘 백피에스 치거든요. 네, 백피에스 치다 보니까 똑바로 가고 요즘 공 잘 맞고 하는 건 좋은데 백티 가니까 거리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프로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거리는 짧진 않지만 그렇지. 요즘은 많이 보내려고 해도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 김 실장이 네. 엄청난 히터예요. 비거리가 네.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히터인데 골프가 엄청 많이 늘었어. 비거리를 좀 더 내보내려고 하는데 비거리가 조금 줄었지. 안 나가요. 어, 왜냐면 공을 똑바로 보낸 것만 연습을 엄청 했어.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어, 오늘 뭔 고민인지 느낌적으로 오긴 왔어요. 아, 네. 백티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 비거리를 좀 더 내보낼 수 있는. 맞아요. 오늘 이거 사실 내가 조금 이따가 하려고 그랬거든. 네. 비거리에 대해서. 왜냐면 아, 요즘에 유튜브가 잘 되고 있긴 한데 뒤로 확 한번 해보려고 나중에 써보려고 했는데 오늘 초필살기 네. 비거리 엄청 무조건 늘리는 법 레슨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쳐봐. 네 그냥 한번 세게 쳐볼게요. 오케이. 뭐 방향 어, 생각 안 하고 어, 방향 생각하지 말고 네. 세게 쳐봐. 오케이. 아, 자 지금 완전 잘못 맞았는데도 250m가 날아갔어. 볼 스피드 72 나왔어요, 그래도. 어, 공이 좀 낮게 가면서 네. 거리가 안 나갔지. 네. 지금 보니까 네. 골퍼 좀 늘었어. 어, 아, 피니쉬까지 네. 이렇게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네. 쫙 잘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일단 아이언도 잘 맞고 드라이버 컨택도 좀 괜찮긴 해. 네. 그치? 그러니까 똑바로 가겠지. 근데 계속 요렇게만 하다 보면은 네. 거리가 줄어. 아... 자, 오늘 연습 방법이 뭐가 있냐면 네. 되게 간단해. 뒤에 스틱이잖아. 네. 어, 뒤에 스틱을 한번 해봐. 빈 스윙을 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네. 이 스틱을 네. 너가 생각한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봐. 최대한 빠르게요?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빠르긴 해. 어, 근데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우리가 비거리가 많이 나가려면 뭐가 가장 중요해? 헤드스피드? 어, 당연하지. 헤드스피드가 네. 가장 중요해. 근데 네. 헤드스피드를 빨리 내려면 네. 백스윙 때 몸이 많이 꼬여요. 네. 근데 그 꼬임을 잘 이용을 해야지 헤드스피드를 빨리 낼 수 있는 거야. 어, 우리가 네. 백스윙 들었다가 지금 김 실장은 스피드가 좀 줄은 게 체중 이동을 과하게 하고 어. 피니시 때 좀 나간단 말이야. 네. 머리가 네. 공을 똑바로 좀 잘 맞추려고 네. 컨택을 잘 하려고 네.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공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네. 우리는 클럽 스피드가 뭐냐면 네. 공이 맞고 나서 네. 맞고 나서 후부터 피니시까지의 스피드란 말이야. 어... 어, 근데 백스윙을 들고 맞추는 거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네. 클럽이 헤드가 이 공 있는 부분을 빨리 확 지나가야지 스피드가 빠른 거야. 그치? 네. 그래서 내가 스틱 한번 휘두르 보면은 아까 김 실장을 네. 잡았어. 아, 그래요? 잡고 갔단 말이야. 어, 어 근데 나는 소리를 이 오른쪽에 낼 거야. 이쪽. 그치. 어...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낼 거야. 백스윙 들고. 어. 어. 오른쪽. 다시. 어.
오케이. 아, 우리가 영상 터진 거 있잖아. 네. 오른쪽을 내려라. 네. 그리고 뭐 가슴을 오른쪽을 봐라. 네. 많잖아.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네. 이 스틱의 소리가 네. 왼쪽이 아닌 네. 오른쪽에 나야 돼. 히터들 보잖아. 장타 대회 나가는 선수들 있잖아. 네. 이제 그 선수들은 공을 바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무조건 멀리 보내는 게임이잖아.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스윙을 보면 네. 백스윙을 들고 네. 가슴이 굉장히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운스윙 내려올 때 네. 이렇게 맞아. 체중을 왼쪽으로 과하게 옮기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다운스윙 들어가니까 얼굴이 공보다 굉장히 뒤에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막 허리를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오른쪽에서 소리가 난다 생각을 하면은 네. 클럽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 한번 해봐. 네. 아 오늘 필살기다 필살기야. 그렇지. 오 여기서 나는 거 맞죠? 그렇죠. 오, 오 대박. 오 네 자 풀 스피드. 한 100은 나올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드라이버 쳐볼게요. 드라이버요? 네. 네. 자, 드라이버 가지고 해볼 네. 건데 네. 일단 빈스윙 한번 해봐. 빈스윙. 아까 스틱처럼 네. 오른쪽에 소리 나는 거야. 그렇지. 왼쪽이 아니야. 네. 무조건 오른쪽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만 해보시면 힘 빠져가지고 못해요. 아, 진짜 힘드네요, 이거 진짜. 자, 일단 우린 비거리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네. 오, 대박. 자, 아까 거리가 250 쪽 나갔는데, 그쵸. 와. 자, 비거리 277 나갔어요, 지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거는 아,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아닌가? 간단한 레슨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빡. 그렇지. 오른쪽에서 소리 나는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도 펴져. 네. 오른쪽에 소리, 확. 와. 와, 대박. 걸렸다 이거. 아, 걸렸다. 와. 와. 와, 대박. 같이 찾았나요, 거리? 네. 볼스피드 78.1에 백스핀 뭐 2000 정도 최고지. 아, 수치상으로. 자, 307 날라갔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많이 주신 분들의 스윙을 보면은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 공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네. 하면 이 공을 이 내 헤드의 정중앙에 잘 맞춰서 손목을 어떻게 끌고 와서 손목의 각도가 어떻게 되고 보잉이 되고 뭐 커핑이 되고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이 막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공을 맞출 때 스피드가 확 감소가 되거든. 우리는 거리가 많이 나갈 때 보면 스피드를 확 낼 때 보면은 생각이 별로 없어. 여기서 그냥 확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유튜브 보시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여러 생각들을 복잡한 생각들을 해서 거리가 조금 주신 분들은 간단하게 오른쪽에서 스윙 스피드를 확 낸다. 소리를 확 낸다. 한번 연습 방법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엄청나게 업되실 겁니다. 이 연습 방법 꼭 해보세요. 일단 네. 거리를 많이 내보내려고 하잖아. 네, 거리가 많이 줄어서. 그래서 지금 뭐를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예전에 뭐 많이 이쪽에서 한 거에서 맞춰 치는 거 다 좋았는데. 수직 낙하. 네, 수직 낙하 뭐 하는데 이게 공은 맞아요. 근데 뭔가 선수들처럼 아시죠? 여기 탑에서 골반 촥 오면서 뒤에서 채가 오면서 빵. 이거를 하고 싶어서 자꾸 골반을 먼저 약간 타이밍 맞춰서 골반을 돌리는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선수들처럼 힙턴을 잘 해서 공이 힘있게 실려서 공이 쫙 맞는지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쳐보세요. 네. 오우. 와우, 와우. 아,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지금 타이밍 잡으려고 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약간 느낌을 잡으려고 네. 근데 지금 네. 너가 빈스윙 하는 거는 드릴이 되게 좋거든. 네. 왼쪽 골반을 열어서 네. 좋아. 네. 근데 너가 실제로 칠 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네. 백스윙을 들었잖아. 네. 다운스윙을 내릴 때
이렇게 돼. 아. 왼쪽 어깨 완전 올라가 있지. 네. 그러면은 너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배측이 나오잖아. 아, 네, 맞아요. 그렇지. 네. 어, 그게 백스윙 탑을 들었다가 네. 너가 턴하는 거 도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네. 왼쪽 어깨가 완전 올라가는 거야. 네. 어, 그러면 오른쪽 아니면은 또 페이스가 완전 닫혀가지고 완전 네. 개속이 나거든. 네. 어, 그래서 힙턴을 선수처럼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방법이 잘못됐어. 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순서가요? 어, 순서가 뭐냐면 네. 봐봐, 내가 네. 한번 해볼게. 자, 금방 네. 너가 실수한 게 네. 이미지가 잘 안 네. 그려져 있어. 백스윙을 들었어. 그러면 나도 옛날에 흔히 하던 실수야. 네. 다운스윙을 내릴 때 막 탈거즈 보잖아? 네. 골반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네, 맞아요. 어, 그치. 네. 어, 머리 엄청 뒤에. 네. 아, 뭐 이런 거 하려고 네. 하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네. 실제로 공을 쉴 때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뒤집어져. 아, 옛날 그 안 좋은 그렇지. 거를. 그렇지. 네. 그럼 왼쪽 어깨 엄청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배를 엄청 이렇게 까는 거거든? 네. 어. 그러면 어퍼블로는 맞아. 네. 근데 지금 공이 아까 오른쪽 갔다가 어 뭐 완전 개웅 났다가 왔다 갔다 와이파이 다 둘러 나오잖아. 그렇지.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어. 네. 그러면 어 스텝을 1 2 3라고 하면은 네. 백스윙 스텝 1 네. 어 그다음에 너는 네. 바로 2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체중 이동이 돼야지. 어,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치. 네. 왼쪽으로 너의 체중을 다 들어가 줘야지 네. 힘이 실려서 네. 골반이 올바르게 턴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백스윙, 네. 스텝 1, 다시 스텝 2. 네. 왼쪽 앞꿈치 쪽으로 눌러야 돼. 아. 어, 누른 다음에 네. 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누르면 골반이 턴이 안 되고 옆으로만 가지 않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봐봐. 막 너가 백스윙 이렇게 들었잖아. 네. 그건 이제 왼쪽 누른다 그랬잖아. 이렇게. 네. 어, 누르면 네. 체중이 어디 있어?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데 네. 왼쪽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 네. 내가 금방 아까 뭐라 그랬어? 왼쪽 앞꿈치라 했잖아. 아. 백스윙 1 체중 다운스윙 내려올 때 스텝 2에서 네. 앞꿈치 쪽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야. 아, 그러니까 옆이 아니고 그렇지. 앞꿈치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자, 그래서 오늘은 뭐다? 앞꿈치. 그렇지. 네. 앞꿈치만 기억하시면 네. 돼요. 하나만 더. 1 2 3. 네. 백스윙 1 앞꿈치. 네. 앞꿈치. 네. 스윙. 어. 어. 뒷거리가 엄청 많이 나가죠? 와우. 와우. 네. 너 아직 몸이 좀 안 풀려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너가 한번 쳐 봐. 네. 와. 알겠습니다. 앞꿈치요. 네. 스텝 1 2 3야. 네. 어. 원, 어, 투, 어, 그다음 투, 투, 쓰리. 그렇지. 어, 들고, 와, 다시 한번. 비슷하지 않았어요? 연습 스윙을 할 때는 조금 네. 더 과하게 해야 돼. 봐봐, 네. 백, 네. 앞으로, 앞쪽이야. 백, 어, 앞쪽. 옆쪽으로 가면 안 돼. 앞쪽으로 가야 돼. 뒤꿈치 살짝 띄어도 돼요, 왼발? 어... 살짝, 살짝. 어, 네. 어떻게? 어. 살짝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네. 아, 오케이. 백 들고. 와. 약간 느낌 온 것 같은데. 아. 맞네. 그렇지. 오케이, 네. 오케이. 와우. 와. 볼 스피드도 완전 좋아. 76? 자, 오늘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정말 쉽죠? 네. 네. 앞꿈치입니다, 앞꿈치. 백스윙을 쫙 들었죠?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과하게 옆으로 하는 게 아니고 nope. 백스윙 들고 힙턴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Nope. 백스윙, 체중, 앞꿈치 쪽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힙턴을 하셔야지 체중 이동도 올바르게 되고 선수들처럼 힙턴이 쫙 멋있게 되면서 비거리랑 방향성 둘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라운딩이 있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님들이 오시더니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제 머리가 너무 약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러니까 막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네, 약간 뭔가 흔들린다 느낌? 불안하다? 네. 공을 딱 칠 때 머리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잖아. 맞아요. 전 몰랐는데 이제 프로님들이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봤는데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는데 네. 일단 프로들처럼 머리를 잘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실장 한번 쳐볼게요. 네. 아이고. 이거는 어, 자, 볼 스피드는 73.
네. 발사각이 몇 도 나오는지가 궁금하시죠? 3도가 났어요, 3도. 완전 이렇게 맞은 거야. 자, 몸이 안 풀렸으니까 한 번 더 쳐보자. 네, 알겠습니다. 페이드가 좀 많이 나네. 볼 스피드가 75야. 네. 근데 거리가 조금 손을 많이 보지? 네. 잘 나갔는데. 우리 김 실장이 비거리가 뭐 300은 뭐 이지하게 치니까. 근데 스윙을 한번 잠깐만 보면은. 네. 자, 솔직히 스윙은 안 봐도 되는데. 네. 이게 중요해. 남자분들 보시면 이거 딱 알 거예요. 볼 스피드 75. 근데 이 런치 앵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네. 처음에 발사 각도를 얘기를 해. 네. 4.6도야.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스윙 쪽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제 백스윙을 들잖아. 여기만. 네. 보면 돼요. 네. 이렇게 얼굴을 하나 딱 꺼놨어. 네. 일자로 있었지. 네. 백스윙 짜자자자자자 들잖아. 네. 봐봐. 얼굴의 각도가 이쪽으로 바뀌었어. 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뒤집어진 거야. 근데 조금 더 이제 한 90개, 100개 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스윙을 하면은 120% 피봇됩니다. 네, 무조건 왼쪽으로 피봇될 수밖에 없어. 봐봐, 결국에는. 네. 지금 백스윙 탑의 체중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왼쪽에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네. 체중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네. 이동을 하는 거잖아. 네.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이런 영상을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백스윙 탑에서 이미 왼발에. 그렇지. 그러면. 네. 바운싱을 내릴 때 오른쪽에 굉장히 엎어서. 네. 엄청 닫혀 맞아서 낮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공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듯이 이렇게 날아가. 공이. 네. 떨어질 때. 네. 이렇게 똑 떨어져. 런이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푹 떠가지고 가야지. 네. 런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네. 너 얼굴이야. 제 얼굴이요? 너. 네. 얼굴이 여기서. 네. 각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야. 지금 저 이렇게. 그렇지. 네. 우리가 레슨 받을 때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머리를 고정하세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 네. 머리. 맞아요. 고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고정하려고. 들어. 네. 들어. 들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머리는 고정돼 있긴 하거든. 네. 근데 얼굴이 바라보는 각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네.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다운스윙 내릴 때 엎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얼굴 각도만 바꾸면. 네. 끝나.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얼굴 각도를 어떻게 했냐면 백스윙을 들 때. 네.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본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야 돼. 일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네. 너는 이렇게 든단 말이야. 반대로. 그렇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좀 오버하면은. 네. 좀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네. 들어줘야지. 네. 오른쪽에 열리면서. 네. 다운스윙 내릴 때. 잡아, 채 잡아봐. 네. 봐봐. 뭐 이렇게 해놓고. 네. 백스윙 들어봐. 어떻게 들려? 뒤집어지지. 네. 근데 얼굴을 이렇게 놓고. 네. 백스윙 들잖아? 엄청 잘 열려. 그러면 백스윙 탁 들었을 때 이렇게. 네. 파선으로 본단 말이야. 네. 다운스윙 내릴 때. 네.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가 있어. 그치? 네. 오른쪽에 낮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들었다가 다운스윙 내릴 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조금. 네. 오버한 거예요. 네. 얼굴의 각도가 제일 중요해. 네. 다시 한번 쳐봐. 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야, 그래서? 얼굴 각도?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면 얼굴 이렇게 하고 백스윙 들면 타이거즈도 그냥 무조건 엎어지는 거야. 애초에 어드레스 때 살짝 이러고 있어도 되나요? 그렇지.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들은 되게 많아. 여자 프로 중에. 네. 우승 굉장히 많이 한. 네. 로레나 오초아라고 있어. 네. 살짝 이러고 시작을 해. 우리가 드라이브 칠 때 약간. 네. 틸트 준다 그러잖아. 네. 기울기를 오른쪽으로 주잖아. 네. 그 얼굴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시작할 순 있어.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프로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끝났어. 진짜로 그렇지. 이건 뭐 주작이 아니에요. 봐봐, 거리 바로 늘잖아. 네. 그러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야. 어퍼블로우를 쳐야지 거리가 많이 나가잖아. 네. 근데 너는 아까 백스윙 탑에서. 네. 피봇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엄청 다운블로우 들어가서 볼스피드는. 많이 나는데 비거리가 안 나간 거야. 백스핀이 많이 먹어서. 지금 보면 발사각이 아까보다 한 두 배 떴잖아. 네. 8.6도. 네. 사실 이거 좀 더 떠야 돼. 그래서. 네. 너가 연습할 거는 얼굴을 약간 틸트를, 기울기를. 네. 준 다음에. 네. 얼굴 살짝 이렇게 보지. 네. 그 다음 백스윙을 들어주면은. 네. 사선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네. 해야 돼. 네. 머리를 너무 둘려고 하다 보면은 아까처럼 엄청 낮게 가서
거리 손실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독이 돼서 뒤집어졌다. 그렇죠. 아. 네. 머리를 너무 고정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사선으로 본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 됐나요?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은 잘 될 거예요. 어법으로. 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